오늘은 화요일이네요. 우리요, 지금 고등어 애기하고 개나기가 왔는데, 아이들이 지금. 아나. 자, 아나, 이거 먼저, 이거 먹, 절로 가. 그래. 자, 아나, 까니. 자, 까니. 이리 와. 자, 여기 와. 여기 오고. 지금, 정신이 지금 없습니다. 저도 아이들이. 전부 다 많이 왔어요, 오늘은. 오늘은, 고등어하고 개나기도 왔거든요. 아가 먹고, 먼저 요 챙겨주고, 지금 애기 좀 주니까 잘 먹네요. 아유. 지금, 아나 애기야. 자, 요즘은 우리 여기 카우스 애기도 항상 기다리고 있거든. 아, 어서 먹어. 그래, 요즘 먹어서 그랬는가. 아유, 얼굴이 좋네. 어? 많이 먹어. 요즘은 아이들이, 용감이가. 네. 지금. 오늘 제가 이거 정신이 없어서 아이들 아나 애기야 이거 니 조금 먹어라 정신이 없어서 그러는가 아이들 지금 한 개 더 한 것 같습니다. 자, 아나 이거 한 개 더 먹고 아나 잠새가 자 그거 같이 먹. 아우 애기가 잘 먹어요. 애기가 잘 먹죠. 저 개나기도 왔는데 개나기는 지금 먹고 지금 갔어요. 먼저 여기 아무래도 조금 불편한가 봐요. 애기가 오동아야 먹어. 애기야 먹어. 먹으렴. 아유 배가 고파서 둘이 여기 사료터에 왔습니다. 와서 지금 개나기는 저 사료를 제법 많이 먹고 갔고요. 고등어 애기는 애기야 와서 먹. 용감아. 용감이는 또 저기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정신이 없습니다. 정신이 없어갖고 아이들이 한참에 사로스로 다 오니까 8명이 용감아 용감이가 어디 갔노 용감이가 어디 갔지 용감아 어머 애가 어우. 용감아 개나기는 저기 있네요 용감아 용감이가 어디 갔지? 어머, 여기 꼭, 여기 있는데. 용감아! 용감이가 어디 갔노? 용감아! 아니, 저 자리 있는데 애가 어디를 안 가는데. 용감아! 개나기는 저기 있거든요. 방금 밥 먹고 저기 보이시죠? 나무 옆에 저기 용감아 방금 여기 같이 고등어 애기하고 배가 고픈 거 사르트까지 왔더라고요. 먹고 여기서 먹고 저기 가가 있거든요. 오늘은 별도로 안 챙기 저기까지 가서 안 챙겨줘도 될 것 같아요. 지금 고등어 애기는 잘 먹고 있어요. 용감아! 용감이가. 안 돼, 아니, 이거 먹어.
이거 뭐 에이 자자 안에 이거 하 얌새 같이 대장 거를 뺏고 먹어요. 들어봐 에이 들로 가 얌새가 그러면 안 돼. 너 왜 그러니? 너 목을 다 먹었잖아. 아우 고등어 애기도 배가 고팠는가. 막 야무지게 먹고 있어요. 아까 이것도 지금 남은 거 다 줬더만 아이들이 요즘 이상하게 아침되면 엄청 배가 고파서 여기로 몰려들거든요. 개낭아 개낭아 봐요. 개낭이도 지금 개낭아 개낭이는 먹고 지금 저리로 가고 아유 많이 줬는데 한올 한올 지금 다 먹고 있어요. 잘 먹어요 애기가. 배가 고팠는가 지금 여기에 잘 끝까지는 잘 안 오는데 아이가 지금 끝까지 오네요. 아이들이 지금 오늘 조금 배가 고픈가 봐요. 아나 이거 먹. 자 여기 왔어 이거 먹. 자 아나 저 치즈가 제 애를 쫓으려고 자꾸 하거든요. 제가 절로 못 가고로 저거 목이 작아진다 싶어서 자꾸 애를 저기 먹고 있는데 저 봐요 딱 쳐다보고 있죠. 안 돼 안 돼 저 봐요 못 마땅해요. 저 애를 지금 저쪽에서 눈치 주지 말고 올라가 올라가 어서 올라가 눈치 주지 마 쫓으려고 그래. 지금 내 애가 못 마땅해. 지금 여기 와서 먹는다고 지금 못마땅하거든요. 그래서 딱 못마땅해가 지금 제 애를 쫓아버리려고 딱 쳐다보고 있어. 치즈야 저 눈 봐요. 그래서 딱 앞으로 많이 해가지고 안 돼. 애기 나나 먹게로 어? 배가 고파서 여기까지 왔는데 저리 가 저리 가. 지금 못마땅해요. 치즈가 못마땅해가 제 애를 어떻게 하면 쏘쓰려고 하거든요. 여기가 배가 무척 아침에 고팠나봐요. 이제 제법 먹었어요. 살 사로트였어. 여기 이래 사화가 이래 느긋하게 안 먹는데 아이가 그래 안돼. 용감이가 지금 안 보여요. 용감이가 용감아 요즘 아이들이 이상하게 대장도 그렇고 먹는 게 조금 부진한가 이래 좀 그래요. 여기는 아직 먹고 있어요. 저 우유에서 그래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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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먹어. 아이들이 지금 이쪽으로 먹는 게 좀, 부진한가 봐요. 정신없이. 어제도 대장이 먹는 걸 이래 정신, 요즘 그리고 사료도 지금, 그래 나도 지금 한 톨도 없거든요. 엄청나게 지금 아이들이 많이 먹어요. 여기만 지금 어존을 해서 그런가, 지금, 이제 저, 고등어 낭이는 아유 있어 봐요. 그루밍 하고 있어요. 그루밍 하고 지금 용감이가 지금 안 보여서 용감아 용감이를 찾아가 줘야 되는데 고등어 낭이는 간 크게 써서 가지도 않고 막 밥 맛있게 먹었다고 지금 그루밍하고 난립니다. 여기 아이들 개념하지 않고 지금 있어요. 안 돼.
맛있게 먹었어? 어? 맛있게 먹었어? 거기서 그루밍까지 하고 오늘 웬일이니? 아이들 조금만 그래도 후닥닥 도망가 버리는데 저기 너것이 혼자 지금 온통 예쁘게 막 세수하고 있어요. 애기가 지금 치즈는 못마땅하게 저쪽만 딱 쳐다보고 있거든요. 치즈야 그러지 마. 용감아! 아, 용감이가 지금 안 보입니다. 용감이가 가만히 있어. 오늘은 지금 사시간에 가져온 게다 먹었거든요. 아이들이 지금 많아가지고 사시간에 다 먹고 지금 용감이 이거 지금 용감이를 챙겨줘야 되는데 용감이가 용감아 어머 쟤는 방 크게 너 어머 너 용감하다 너보 용감이보다 너를 용감이라 해야 되겠다, 야. 여기 느긋하게 다 먹고 지금 어머 그루밍까지 하고 있어요. 웬일이니? 애기야. 어? 애기야. 원래가 저기 제가 항상 수도가 그 옆에 챙겨 주러 가는데 오늘 개냥이하고 여기 다 왔어요. 애비. 아유, 와, 저 봐요. 치저야. 어느새 잠깐 방심한 틈에 타스와가 애를 그래요. 확 쫓아버리는 거 봤죠? 아유, 그래, 내가 이게 잠깐, 그래서 제가 밥 먹을 동안 이래 자리를 비키지를 못하거든요. 어머나, 애가 혼비백산하고 도망가. 언제 왔니, 너? 내가 잠깐요, 촬영한다고 뒤돌아, 서봐요. 아까부터 못마땅하게 탁 애를 째려보더만, 얼마나 아유, 놀랬는지 애가 막 혼비백산하고, 지금 애가 도망갔어요. 들으니까 여기 못 오거든요. 막 아유 이내 참왜 그러니? 어? 요즘 대장이 힘이 약해지가 안 그러는데 치즈하고 삼세기가 여기 주도를 해서 아이들을 들으거든요. 지금 용감이가 여기 오면 안 돼. 쫓아버렸어요. 용감이가 지금 안 보이거든. 용감아. 용감이가 여기 이 부근에 항상 있는데 애가 지금 안 보여요. 이렇게까지 이래. 부르면 항상 용감아. 애가 지금 무슨 일인가 모르겠어요. 용감이가 안 보이면 다른 애들은 안 보여도 용감이는 특별하게 여기 항상 있는 곳이라. 용감아. 어머 용감이가 지금 안 보여요, 애기가. 용감아. 어머 이상해요. 다른 애들은 지금 다 먹고 갔거든요. 개나기까지 오늘은 제가 영상에 안 잡아도 개나기까지 오늘은 위에 올라와서 먹었거든요. 근데 지금 애기가 없어요. 용감이가. 용감아. 다른 애들은 여기 지리가 워낙 이래 능력이 넓어. 뭐안 보여도 크게 그래. 제가 걱정을 안 돼. 용감이는 딱 아침에 이래 가는 곳이 딱 이래 정해졌거든요. 이렇게 이 부근에서 항상 이렇게 있는데 용감아. 개나기도 지금 먹고 저쪽에 이제 이래 보면 눈에 띄는데.
오늘은 날이 엄청 차분 것 같으면서도 이래 날씨가 좋습니다. 날이 엄청 애기야. 언니, 잘 갔다 왔어요. 미란이 언니가 그거 했어, 같이. 미란이 언니가 안 그래도 자기가 해줄 건데 내가 언니한테 말할 거다 해나니까 네가 원숙이 언니한테 그러한다 해서 내가 뭐안 했지 이러더라고. 내가 그날 그랬거든. 원숙이 언니하고 이래 커피 언니하고 할 거다 이랬어. 그래 하니까 그래서 안 했다 하더라고. 그래 당장 해주대. 그래가 접수시켰어요. 왜냐면 이것도 일종의 봉사기 때문에 봉사하는 분들은 해놓으면 좋아. 이게 올라가면 이게 그뭐 그렇다고 봉사 수당이나 이런 건안 나와도 이게 봉사라는 기록은 남거든. 왜냐면 9층에 올라가잖아. 아미란이가 또 경로당에 또 총무라대. 언니는 하는 것도 무지 많아요. 그것만 하나 어디? 아우 정신이 하나도 없다 그래. 경로당 총무까지 그리고 언니는 뭐 하면 맞아 안 해요. 내가 오랫동안 언니하고 같이 해서 알거든. 하고집이 하고집. 뭐든지 하고집이라. 어제 또 적십자 저 회장들 저쪽에 다 모였는갑대. 김과 그분 의장 만물상에 있잖아요. 김찬식이. 그래갖고 거기서 이제 회의하고 그래 했는가 봐. 그래 언니하고 요하고 전부 다. 요 5분에 적십자 오동에 적십자 회장이 친구거든. 억수로 오래된 친구라. 그 조금 사료하고 아이들 간식 조금 뭐시 갑자기 집에 뭐가 와가 있더라고. 그래 했거든. 그래 어제 그 갔다가 만났다 하대. 어제 그것도 전부 다저 적십자 회장들 다 거기서 총회 했는가 봐요. 그러니까 그분도 여기 많이 협조해 준다. 그분이 저 동물계장한테 말해가 동물계장이 여기 직접 왔잖아. 사람이 그 변수 됐잖아. 그래가 요번에 내 넣는 것도 그분이 직접 접수해 갖고 아마 그거 할 거구만. 어쨌건 여러모로 뭐 다른 사람들도 신경을 좀 많이 써준다. 그래 내보고 감시 저 명예 감시 자격 따라 하대. 그거 따게 되면 내가 이제 그 지층에서 올라가게 되면 여기 아이들 케어하는데 엄청 도움이 된다고 그것도 내가 신청해 놨어요. 벌써 동구청에 명예 감시 그거로 지금 한 이제 다 작년에 있던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한 사람만 뽑는다 하는데 될랑가 안 될랑가는 뭐 하는 모르겠어. 어? 건데 뭐예요, 감시? 거기 하면 여기 아이들을 사람들이 그거 하면 내가 사진 다 찍어 갖고 저 올리면 법적 절차 대상들이 되거든. 지금 그거 활동하시는 분이 여기 동구 쪽에 네 분이 계세요. 근데 이제 한 분만 더 모자란다 하는데 내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거를 해놔야 아이들이 밥 주고 케어하는데 엄청 이래 더 이래 행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 할수 있고 나중에 어떤 그거 되면 이쪽으로 사료도 조금 지원받을 수 있다 하더라고. 그래서 그것도 해놨어. 이제 뭐 내가 할수 있는 거는 다 해놨다. 그러면 여기 이쪽에 아이들이 훨씬 뭐를 많이 받고 좋아요. 아우 내가 1년이나 그래 하려고 얼마나 그랬노. 이거 애들 보호하려고 1년 동안 내가 얼마나 진짜 참 진짜 마음으로 내 진짜 노력 많이 했다. 나 365일 하루도 쉰적 없어 언니. 너 어디 집사주를 하는가 그래? 집은 모르는데 이제 사로터는 그래 되면 여기 하나 들어올 거야. 어디다 해줘? 거기다가? 거기에다가 사로터는 맞아 소용없다. 내가 세 개나 만들어놨는데 뭐 나는 중요한 게 집이나 조금 그터 너르더라 이거 언니 그지. 하나 조금 추울 때 해주면 그거 들락날락 하도록 해주면 그거나 해준 거지? 모르겠어 뭐. 뭐 그만큼 이제 할내 나름대로 할 만큼은 했으니까 내가 할 거는 더 없다.
내 아들 조금 보호하려고 내가 정말 노력 많이 했거든. 그 내가 일부러 이쪽으로 불변하지 않게 저런 것도 전부 다 내가 손수 청소하고 일한다니까. 그때 몇 달, 두 달 안 놀 때 내 전부 다 저쪽에 청소 내가 다 했다. 전부 다 청소 다 하고 이래 다니면서 언니들 안 놓잖아. 이 사람들 없어도 내 쓰레기 다 줍고 다니고 저쪽에 쓰레기는 막 매번 주워갖고 우리 집에 갖다 놨다가 버리고 이랬다니까. 여기 또 포해 놓으면 요 어른들 막 그거 할까봐 여기 쓰레기 통이 있으면 됐는데 없고 그냥 봉다리석이 있거든요. 저기 버리도 못하고. 노력한 결과가 오겠지 뭐 기다리고. 정말 내가 막 아이고 내 하여튼 나는 하루도 안 빠졌어. 누구 말따나 어디 가갖고 그래 했으면. 진짜 꽃도 심으니까 이뻐졌대. 어제 아래 일요일 날. 전에 가라 못 도와줘. 그렇지 그 와가 했어. 그러니까 노태 그 이제 그 바진자가 그 하라고 허가를 했어. 그러니까 그쪽으로도 꽃을 다 심었어요. 통장하고 내가 왔었어. 했어요. 아이고 언니 어쨌건 그래도 언니가 스타트는 언니가 항상 먼저 하잖아. 욕 보여 어쨌건. 그래 가갖고 했어. 그래 잘했어. 아래가 다 뽑아갖고 그때 뽑아야지 봄 뭐 심어놓으면 못하거든. 맞아. 어쨌건 욕 봤어요. 하여튼. 우리 가스렌지가 온대 갖고. 어? 가스렌지. 오븐에 언니 머리 예쁘게 했네. 이번에는 머리가 영 났다 그래도. 그래 어쨌건 언니가 보면 그래도 아름아름 뭐 열심히 선두에 서갖고 많이 하더라. 그래 운동해요. 내 애들 챙겨주고 여기로 와갖고 설거지 해야 된다. 요 토끼 새끼가 언니 안 보여 오늘. 뭐 다른 애 다 줬는데 자 안 보이면 나 걱정된다. 자는 소심해가 어디 잘 가도 안 하는데 다른 애 지금 전부 다 챙겨줬거든. 모래에서 오늘따라 개낭이하고 다 와가서 7명 챙겨주고 다른 애들은 차로 묵고 요 10명 넘게 와요. 어떨 땐 12명까지 오거든. 근데 지금 토끼 새끼가 안 보여가 내가 계속 찾고 있어. 이봐라. 가는 이래 준다. 또 그냥 닭가슴살하고 생선만 주면 안 되고 언니 캔을 이래 섞어줘야 돼 가는. 안 보여 그래. 어머 용감이가 안 보인다. 너의 용감이 안 보이면 걱정된다니까. 너는 먹었지? 얘 둘이는 언니 배가 고픈가 사르트 와서 다 먹고 갔어요. 둘이가 겁도 없이 사르트까지 왔었어. 얘 둘이는 이거는 이제 먹었어. 이제 오늘 끝이야. 이거 거는 다 먹었어. 많이 먹었잖아 오늘. 용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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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감이가 안 보여요. 아까 그분도 여기 단체장이시거든요. 활동을 저기도 엄청 오래 하신 분입니다. 엄청 오래 하셨고 여기 동네에 아름아름 정말 이래 좋은 일에 협조 많이 하시거든요. 그나마 제가 저런 분들하고 같이 이래 손을 잡고 일을 이래 하고 이래 그러기 때문에 아마 사람들한테 좀 더 이래 여기 조금 협조를 받는 것 같아요. 근데 용감이가 용감아. 용감이가 이렇게 안 보이지 않는데 용감이가 안 보이면 제가 엄청 걱정이 되거든요. 지금 이쪽 부근으로 다 찾아도 아이가 안 보이거든요. 여기는 이래 좀 빤하기 때문에. 그런데 어떨 때는 그러다가도 또 늦게 제가 영상 종료하며 어디를 갔는가 갔다가 오는 적도 있는데 지금 한참 부르고 다녀도 아기가 안 보여요. 용감아. 아, 참. 용감아. 용감아. 제가 영상은 일단은
종료를 하고 여기 또 여기 지금 청소할 게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고 용감이를 이제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아, 용감이가 안 보인다. 잠새가 어찌된 판이고 아이가 지금 하우스 애기는 맛있게 먹고 가. 애기야 다 먹었어. 아유, 아우 다행입니다. 아이고, 애기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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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저 애기도 보면 가여 보여. 아, 소심하고 말도 없고 이리 다른 애들하고 어울리지도 않고 그나마 이, 저 챙겨주지 않으면 아이가 여기서 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가우스야 보면 이래 보면 가여 보여. 애기가 혼자서 저래 이래 보고. 너희들 약한 애들 괴롭히면 안 돼. 시저야 아줌마가 혼낼 거야. 지금 영상을 끄고요. 용감이는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어쨌건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항상 다들 좋은 일만 가득하시고 건강하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다들.